뭘 아래로 깔면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아, 딱 봐도 느낌으로 알수 있지. 3만 5천. 아, 그렇죠. 역시. 966, 99. 33%. 18성 돌돌이네. 아, 30%. 아, 잠재 생각보다 높더라. 30%가 되게 많네. 여보세요? 네네. 아, 예, 말씀하시죠.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이게 지금 무릉이 49층밖에 안 나와서 어떻게 엠브를 돌릴지 상하이를 큐브할지 시드링을 할지 고민 중인데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본이 얼마나 있으시죠? 한 10일 뒤에 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얼마나 써요, 보통? 한 달에 한50 정도? 아, 50. 사냥에서도 한50 쓰고? 아, 그러면 한 달에 한 300억 됩니까? 그 정도 되는 것 아, 그 같아요. 정도. 네. 방어구는 아마 스타벅스만 하고 바꾸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엠블렘도 해야죠. 게임 메이플 할 거면은 보스 가실 거면은 당연히 시드링도 둘다 해야죠. 뭐가 먼저인지 무릉이 너무 안 나와서. 아, 둘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같이. 엠블이 저거 윗단 300만 원 먹은 거라. 아, 그래도 가야죠. 에디도 해야 되고. 바꿀 만한 거 귀걸이. 귀걸이는 바꾸셔야겠구만. 장신구는 다 바꿔야 아직 안 맞춘 거라. 일단 요 정도는 일단 바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20 이상 템 사야죠. 엠블이 스님인가요? 그저 엠블렘 해야죠. 보조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스 하실 거면 보복으로 바꾸셔야죠. 쌍레전더리로. 무기도 섀도우가 에디션을 바꾸셔야 되고. 할게 많네요. 아, 전역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엠블 보조 무기부터 해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도미 맞추고 귀걸이 바꾸고. 나머지야 이제 20 이상 템으로 갈아 끼워야죠. 근데 이게 이제 시드링 끼면은 52층이 깰까요? 빌드를 잘 짜야죠, 뭐, 사실. 시드링 끼면 그래도 한 2층, 3층씩 올라간다던데. 잘 깎아내려야죠. 엠블러 맛만 볼까요, 큐브? 아, 엠블렘 하신다고요? 아이, 원하시면이야, 뭐, 저야 해드릴 수 있지만 말이죠. 네네. 그거 아마 30억 바꿔서 윗잠 하려면은. 하자는 거죠. 아, 그러면은 뭐 레전드 가실 거니까는 뭐 블랙 큐브나 한번 사볼까요? 어이, 어허라. 큐브가 다안 바꿨대. 아, 레전드만 소소하게 그럼 올려만 볼까? 레전 올리면 준비되어 있는 레큐가 있는 건가요? 아, 60개 정도면 도전할 만하지. 60개는 어림도 없나.
이거는 아래에 집어야지, 그지? 96, 30. 아래네요. 거진 레전드리 느낌만 나네요. 그래, 스펙업! 바로 도망가고요.